사적 주자왈부터요. 주자왈 원두는 건재남하고 군재북하며 방도는 군재남하고 건재북하님 건비는 양획지취위다유 곤비는 음획지취위다람 자는 음양지각이류이취아니 역막불류자연지법상언이람 우왈원도는 상천이라 일순일역하얌 유행 중에 유대대하니 여친 팔괴 대손 팔괴지류요 방도는 상지라 유역무순하얌 정위 중에 유대대하야 사각상대하니 여건팔괴 대곤팔괴지류니 차즉강원두지변야라 원도이상천자는 천원이 동하야 보호지외하고 방도 이상 지자는 지는 방이 정하야 유호 천중하님 원도자는 천두지 음양이요 방도자는 지두지 유강이님 진이 태거는 이천지 양치지 강이요 손감 간고는 위천지 음치지 유니 지도는 승천이 행하야 이치지 유강으로 응천지 음양하님 동일리야루대 특채천자는 인력일순하니 괴기소이윤이요 제지자는 유주호역하니 괴획소이성이니라. 네, 보세요. 주자왈 원도는 건재남하고 곤재북하며. 이 원도는 이렇게 이렇게 둥근 걸 원도라겠지요? 이 원도를 보시면 여기 곤궤는 북쪽에 있고 곤궤는 북쪽에 있고 건궤는 남쪽에 있지요. 네. 방도는 곤재남하고 건재북하니. 이 방도는 속에 있는 이 사각형으로 된 거예요. 이걸 보시면 고는 남쪽에 있고 고는 남쪽에 있고 네, 건은 북쪽에 있어요. 즉 원도와 방도가 서로 바뀌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 예, 곤재남하고 건재북하니 건위는 양획지취위다요. 건의 자리는 양획의 모아든 것이 많음이 되고 건궤에 있는 데는 양획이 많아요. 원도나 방도나 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건궤에 있는 쪽에는 즉 여기 원도에서는 남쪽이 건인데 이쪽에는 전부 다 양획궤들이 많아. 양궤가 한면에 속에 있는 방도에서도 건궤를 중심으로 양궤가 많지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반면에 곤위는 곤이 있는 곤의 위치에는 음획지취위다 위다라. 차는 음양지 각 이류의 취하니
이것은 음양이 각각 그 류로서, 음은 음의 물이, 양은 양의 류로서 취하니 모아져 있는 것이니 역 막불류 자연지 법상원이라. 또한 자연의 법상, 자연의 법칙을 상으로 삼지 않음이 없는 거다. 다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이거죠. 오할 원도는 상천이라. 이 원도는 하늘을 형상화한 거예요. 상천이라 일순이력하야. 한편으로는 순하다가 한편으로는 역해서 유행 중에 유대대하니. 거기다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유행 중에 유대대. 이 대대라는 두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도는 하늘을 상징하는지라 계속 유행하는 속에서 대대, 서로 상대하여 기다리는 거예요. 음양이 서로 기다려주는 그러니 여 진팔괴 대 손팔괴지르요. 마치 진팔괴와 손팔괴의 종류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거지. 제가 그래서 이 원도에다가 여기는 진팔괴라고 이렇게다가 제가 써놨어요. 밑에 보세요. 진팔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괴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내괴와 외괴가 있는데 밑에 있는 괴가 진이에요. 진. 진하련. 이걸로 해서 위부터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해가지고 위에 계속 붙으면서 괴가 바뀌는 거죠. 여덟 개가. 밑에는 진이고. 반대로 이 방향에서 이 반대 방향이 여기쯤 가면은 이제 손이에요. 손. 그죠? 밑에는 손인데 손팔개예요. 즉 맥괴와 맥괴가 있을 때 밑에는 손하절이니까 밑에가 끊긴 건데 여기다 위에다가 여기다 이제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이렇게 하고 여덟 개 괴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그게 거짓말처럼 이렇게 서로 마주대하고 있더라 이거죠. 이거 되셨습니까? 네. 여 진팔괴 대 손팔괴지류요. 그렇죠? 방도는 상지라. 이 방도는 땅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래서 유역 무순하야. 아까는 일순 일역이 됐는데 천도는 여기 지도는 유역 무순이야. 역은 있지만 순이 없어. 그래서 정위 중에 유대대하야. 아까는 유행 중에 유대대랬는데 이 땅은 정위 중에 유대대야. 딱 정해져 있는 위치 속에서 대대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사각 상대하니 네 모서리가 서로 대가 돼요. 가만히 보세요. 이 사각을 보면은 여기 천지비 빛괴하고 밑에 있는 지천대 택괴하고 뭐야 그죠? 택괴하고 반대. 그 다음에 함괴와 그 다음에 요거와 반대. 이쪽도 건괴와 곤괴가 반대. 서로 대대예요. 네 모서리가 반대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각상대하니 여 건팔괴 대 곤팔괴이 이르니. 그것은 마치 건팔괴가 곤팔괴와 대대관계가 되는 것과 같다 이거죠. 찾아보세요. 건팔괴라면 각에서 맨 밑에 줄이 건팔괴께예요. 그지요? 맨 밑에는 다 건이잖아요. 첫 번째 건 중천건이고 두 번째는 이태택이니까 택천쾌. 3은 2니까 뭐요? 화천, 화천대유, 그 다음에 뭐 진하련이니까 뭐 이렇게 뇌천대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맨 밑에는 밑에가 건괴고 반대로 맨 위에 줄은 전부 밑에가 곤이에요. 그죠? 곤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 이 방도는 상하로 대칭, 이 사각으로 대칭. 반면에 천도는 이게 방향성으로 이게 대칭이 전부다. 원도 상천자는 원도가 하늘을 형상화했다라는 것은 천원이 동하야. 하늘은 둥글면서 동해서 움직여서 포호 지배하고 그 땅을 상징하는 방도 밖에서 다 이렇게 폭 싸고 있어요. 폭 싸고 있고.
방도 상지자는 방도가 땅을 상징했다라는 말은 지는 방이 정하야. 땅은 방. 각이 져 있으면서 동하지 않고 정해요. 정하여서 유호천중하니. 유자는 얽매일 유자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 가운데에 얽혀 매여서 매여 있으니 원도자는 천도지 음양이요. 원도라는 것은 천도에 있어서 음양을 나타내. 그렇죠? 천도에 있어서 이 남쪽 여기는 양에 해당되는 거고 밑에는 음에 해당되는 거겠지요. 음양이 서로 대대관계를 이루면서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돌고 돌면서. 맞지? 방도자는 지도지 유강이니 이 방도는 땅 지도의 유와 강을 말해. 아까 천도에서는 음양이라고 말했다면 지도에서는 음양이라 않고 유와 강을 가지고 말했어요. 그러니 진이 태거는 위 천지양 지지강이요. 진괴, 익괴, 태괴, 건괴는 천의 양과 땅의 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일단 그림으로 확인해 보시죠. 그 다음에 손, 감, 간고는 위, 천지음, 지지유. 다시 말하면 진이 태거는 강이면서 양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손, 감, 간고는 유이면서 음인 거죠. 천지의 음에 해당되는 거고 앞에 괴는 천지의 양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 지도는 승천이 행하여 땅의 도리는 천도를 이어받아서 행해서 이 지지 유강으로 땅의 유와 강으로서 천지 음양하니 하늘의 음양에 응하니 동일리아로 돼 하나의 이치로 같지만 특제 천자는 다만 하늘에 있는 것은 이력 일순하니 하나는 옆방향으로 가고 하나는 순방향으로 가니 괴기 소이운이 괴의 기상이 괴의 기가 운행하는 소이가 되고 움직이게 되는 운행하는 이유가 되고 재지자는 유 주호역하니 땅에 있는 것은 그 역방향에만 주를 하게 되니 괴휙 소이 성이라. 괴휙이 성 만들어지는 소위가 될 뿐이더라. 거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진괴와 익괴와 태괴와 건괴를 한번 찾아보세요. 진 어디 있습니까? 원도에서 진은 어디 있죠? 대한 밑에 있는 거죠. 대한 밑에요? 예. 네. 예, 네, 그러네요. 그러면 진괴 찾았고 그 다음에 이괴는 아까 경칩 있는 데 있죠? 예. 네, 경칩에 있고 그 다음에 택괴는 저 위에 우수에 있네요. 고구에. 그죠? 고구에 있어요. 그 다음에 건괴가 있겠죠? 그러면은 건은 하지에 있고 반대로 진은 대한에 있네. 그렇죠?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부터 여기까지 딱 자르면 이쪽은 양이랬잖아요. 양. 양 중에서도 음양으로 갈라지는 거죠. 반대로 이쪽에 있는 것은 음인데 음 중에서 음양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은 천의 양, 지의 강에 해당된다고 본 거고 이쪽에 있는 것은 천의 그 다음에 지의 유에 해당된다고 갈락이 나더라 이거예요.